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스페이스 슈터라는 이제 게임에 우리 이제 게임 제작에 필요한 SSD는 자, 이런 패키지 파일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초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올린 카테고리랑 퍼블리셔라든지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라는 버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관련 스크린샷을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임을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파일들을 받을 수가 있는지 자, 이렇게 확인이 이제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운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 한번 받으신 분들은 블록이라고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일단 저희는 최초로 다운받으신 분들 기준으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라이센스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다 확인하셨으면 이제 수락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다 받아주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팝업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팝업창이 뜨시죠? 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리스트. 자, 이런 파일들이 자, 해당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다. 자, 이렇게 화면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실수로 이렇게 체크 버튼을 꺼주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확인되셨으면 그 다음에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파일들이 실제 유니티 프로젝트에 설치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 되시면 이렇게 이제 팝업창이 하나 뜨실 건데 이게 원래 프로젝트 자체가 4.0 기준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 거라 5.0으로 불러올 때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팝업창이 뜨십니다. 자, 그러면 아래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거 클릭하시면 아마 성공적으로 이제 5.0에 맞게끔 변환 작업을 해줄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되셨으면 이제 창 닫아주시고요. 자, 화면에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다양한 이제 리소스가 받아진 걸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